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날마다 좋은 날 도르코 페이스. 온 가족 피부 고민, 피부 기초 체력을 키우세요. 에이비 솔트 크림. 민감한 피부가 힘들 때 피부 기초 체력을 키우세요. 에이비 솔트 크림. 피부의 기초, 솔트 크림의 새 이름 에이비팜. 에이비 솔트 크림. 공인중개사 합격은 프로에게 합격하자. 랜드프로 부동산 투자 성공도 프로에게 배워보자. 랜드프로 랜드프로 오! 부동산 교육 1위 프로에게 배워라 랜드프로. DLS 클리닉. 흐트러진 피부 다시 되돌릴 순 없을까? 내 피부에 꼭 맞는 맞춤 솔루션 어디 없을까? 시간을 되돌리는 마법의 리프팅. 변화의 시작은 DLS 클리닉으로부터. 리프팅의 명가 DLS 클리닉. 비밀인데요, 저 박소연은 외출할 때 난닝구만 입어요. 설마 라디오 DJ 할 때도 난닝구만 입는걸요? 진짜?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 당장 난닝구.com에 들어가 보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패셔니스타라면 난닝구.com. 어머, 너도 난닝구 입었구나. 지금은 신상을 체크할 시간. 난닝구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쭈꾸미들을 위해 홍진영이 부릅니다. 하나뿐인 내 사랑, 둘도 없는 내 사랑, 쭈꾸미창이랍니다. 안녕하세요. 3월 11일 월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홍진영의 사랑의 배터리 들으셨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쭈꾸미들을 위한 쭈꾸미송을 부르는 홍진영 씨의 목소리, 연예가 중계에 나온 내용을 가져와 봤는데 TV를 보다가 쭈꾸미 짱이랍니다 라는 소리가 들려서 뭐지 싶었는데 갓대리 홍진영 씨가 쭈꾸미들을 위한 노래를 부르는 거였다. 예, 배텐 청취자분들을 쭈꾸미 못난이라고 애칭으로 저희가 부리고 있는데 방송에 쭈꾸미 얘기 나오거나 식당에 쭈꾸미 요리가 있으면 굉장히 반갑고 그렇죠. 배텐에 중독되신 겁니다. 쭈꾸미가 뭐냐? 왜 청취자들을 쭈꾸미라고 하냐? 궁금하신 분들은 수요일에 배텐 비연의 챔피언스를 글을 복습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쭈국가 하나 만들어달라고 하신 분 있는데 홍진영 씨 노래로 해야 되나요? 자, 월요일은 엘리트 덕후들과 더러운 방송국 놈들과의 한판 대결 더덕 퀴즈쇼 하는 날입니다. 영화 퀴즈 암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영화를 재밌게 보신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장예원 아나운서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코너 전에는 이 풀고 가는 시간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문자를 소개할 거니까 샵 107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도 보내주세요. 그리고 고릴라 카카오TV에서 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생방송을 직접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배성재의 텐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저 남이춘이 소개해드릴게요. 아임닭에서 닭가슴살 베스트 세트,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파워풀 X에서 박찬호 크림과 메디핑 세트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의 텐은 반올림 피자샵, 기초영어 해커스톡, 현대자동차, 벼룩시장, 난닝구닷컴, 명륜진사갈비, 노랑통닭, 호시기 스위츠 갈릭치킨, 대우건설, 파리바게뜨, 2588 대리운전, 국민인수의 성원 에드피아와 함께합니다. 반올림 피자샵 모델 박나래입니다. 나래가 반한 피자 반올림 피자샵. 쑥쑥히 커요 작은 키 반올림. 성적 올라올라 자신감 반올림. 우리 가족 행복 반올림. 가격 반내림 맛은 반올림. 나래는 반올림 피자샵.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와요 해커스톡.
선물 해커스 톡. 배철수 씨, 트럭 20년 만에 이거다 하는 차를 만났습니다. 새벽에 바쁘게 일 나가는데 원격으로 시동도 걸어놓고 앞차 급정거에 아찔했는데 충돌 방지 장치로 사고도 면했다니까요. 아, 요즘 액시전트 프로 칭찬을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프로에겐 프로를 액시전트 프로. 벼룩시장 하자, 벼룩시장 하자. 구인구직할 땐 모바일로 하자. 벼룩시장 하자, 벼룩시장 하자. 부동산도 역시 모바일로 하자. 벼룩시장 할 땐 모바일로 하자. 벼룩시장 앱 다운받고 이제 벼룩시장도 스마트폰에서. 비밀인데요, 저 박소연은 외출할 때 난닝구만 입어요. 설마 라디오 DJ 할 때도 난닝구만 입는걸요? 진짜?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 당장 난닝구.com에 들어가 보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패셔니스타라면 난닝구.com. 어머, 너도 난닝구 입었구나. 안녕하세요, 베르그 조연입니다. 숯불돼지 갈비는 명륜 진사 갈비. 무한으로 즐겨요, 명륜 진사 갈비. 아빠 엄마 아이도 명륜 진사 갈비. 우리 가족 외식은 명륜 진사 갈비. 노랑 통닭 치킨 맛있습니다. 왜요? 가마솥에 튀겨서 바삭합니다. 우와! 불만 제로 착한 치킨 나왔습니다. 대박! 염질을 하지 않아 건강합니다. 가마솥에 튀긴 노랑 통닭. 노랑 통닭. 아들, 딸, 뭐 먹어? 호식이 두 마리 치킨. 간장? 양념? 아니, 마늘 치킨. 이름이 뭔데? 새로 나온 스위트. 호식이 스위트 갈릭 치킨. 달콤한 특제 소스에 눈꽃 마늘이 사르르. 무슨 치킨이라고? 호식이 스위트 갈릭 치킨. 와, 대박 맛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1654님,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눈만 보이니까 더 잘생겨 보이네요. 후훗. 라고 했습니다. 마스크의 순기능. 우리에겐 필수품입니다. 1657님, 주말 중계 챙겨봤습니다. 다음 중계는 아직 계획 없나요? 항상 응원합니다. 중계 계획은 물어보지 마세요. 그리고 간헐적 중계를 해서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 아주 그냥 결과가 좋았습니다. 남자부 싹쓸이 15년 만이고요. 여자부도 아주 잘했는데 아직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 완전한 컨디션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라 그런데도 아주 잘했어요. 자, 조금 있으면 이제 또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도 있는데 그거는 SBS 중계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목동에 오셔가지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러 가야 될 것 같아요. 김주원님, 이때다 싶어서 트렌치코트를 입었는데 아직 춥네요. 트렌치코트는 대체 언제 입어야 좋을까요? 작년엔 두 번밖에 못 입었는데. 네, 지금 입어야죠. 지금 입고 추워도 좀 참고. 냥냥새님, 오늘 배텐 하기 전에 인방 그거 못 봤어요. 오늘 뭐 했어요? 카카오 TV로만 장예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미리 보는 인방 타임을 하니까 월요일에 들어오셔서 워밍업 하시고 들어주세요. 1시간 전에 켤 때도 있고 3, 40분 전에 할 때도 있고 오늘은 짧은 시간이긴 했는데 장예원 씨가 그 고막 깡패, 예, 고막 여친이 아니라 엄청난 더 테러 라이브를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두통이 심해졌어요. 7976님, 성재형 저 오늘 생일이에요. 야자하면서 듣는데요. 재륜아 축하해 라고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고 모태솔로 30년이면 마법을 쓰고 좋아하는 영화도 계속 돌려보다 보면 우리도 어느새 덕후가 됩니다.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준비한 의미 있는 영화 암살. 자비 없기로 소문난 더박놈들을 물리치고 도전자들이 백상을 지켜낼 수 있을지 어디 한번 두고 봅시다. 더덕 퀴즈 쇼!
예상 문제까지 뽑으면서 이 방송을 위해 달려온 방송쟁이 장예원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고막 여친 고막 깡패 장예원입니다. 네. 자, 하여튼 노래는 좀 삼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기분 좀 좋아지신 것 같은데? 약간 뭐 그렇긴 한데. 특히 제 애창곡 같은 거는 네네. 제발 제 앞에서 부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저는 그 소원이 하나 있다면 듀엣곡으로 한번 언젠가 한번은 꼭 배성재 아나운서와 부르고 싶다. 뭘 부르고 싶으신데요? 방금 제가 불렀던 인방에서 불렀던 그 곡을 한번 같이 부르고 싶네요. 그 아픔까지 사랑한 네. 거야? 그 아싸. 그 아싸. 그 명곡을 전 혼자 부르고 싶은데요. 아니 듀엣하면 또 느낌이 있기 때문에 준비해 오세요, 배성재 씨. 아니, 저는 그 노래는 그냥 인수분해해서 정 안전하게 익혀놨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가사는 다 알지만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오셨으면. 그러니까 저는 그 노래 준비는 다 돼 있는데 네. 같이 부르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 길이길이 남을 영상 한번 남겨봅시다. 왜 남겨요? 흑역사인데 100% 흑역사를 왜 남겨요? 남겨봅시다 우리. 자, 아무튼 부르고 싶으면 부르게 해줘라라고 하신 분 있고. 맞아요. 3월 28일에 부르라고 하신 분인데 생각해보니까 3월 28일이 베텐 개국일이군요. 개국일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3주년 기념. 기념일. 네, 좋네요. 무슨 요일이지? 언제죠? 3월 28일. 3월 28일. 어느 게스트와 함께 걸릴지 굉장히 기대되네요. 불안불안하네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8일이면 목요일입니다. 왁서구 당첨. 아유, 아쉽다. 생방송인데 월요일이 아니어서 아쉽네요. 왁서구 당첨. 네. 배탄절은 5월 15일이고. 알겠습니다. 자, 장폭스 TV 잘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 지난 시간에 좀 우리 함께 볼 영화들을 미리 짚어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영화를 보면서 기출 나올 만한 문제들을 꼽아봤거든요. 그래요? 아무도 안 들으시더라고요. 하자에 넣고 진짜 제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알겠어요. 각자 질문하시고. 오늘 활약하시면 돼요. 아, 자, 부모님 깰까봐 이불 속에서 하는 ASMR 방송. 네. 이런 건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아니 부모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면 얘 뭐 하나 싶으실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코너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 좋습니다. 자, 암살 예상 문제 뽑은 거 혹시 문제로 나왔습니까? 몇 개 있어요. 그래요? 네, 한두 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좀 아마 다들 안 들으셔서 모르실 겁니다. 네, 채팅창에 부모님 아니 멀쩡한 회사 보내놨더니 이불 속에서 방송하고 앉아있네. 정말 요즘 그 마음이실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저희 파수 체험. 네. 배텐 청취자 체험 하고 계시고. 자, 오늘 영화 퀴즈는 암살입니다. 2014년에 나온 최동훈 감독 영화고요. 천만 영화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 조진웅, 최덕문, 조승우, 김혜숙, 이경영, 김희성, 박병은 등 출중한 배우들이 출연합니다. 네.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군들이 조선 주둔군 사령관과 친일파 매국노를 암살하기 위해 작전을 펼치는 내용. 보셨죠? 당연히 봤죠. 다시 보기 또 했고요. 저는 한 12번 본 것 같아요. 네, 저는 조승우 씨 나올 때 다시 한번 심쿵하고 하정우 씨 나오는 장면에서 다시 한번 심쿵하는. 너무 좋았습니다. 조승우 대 하정우.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 둘, 셋. 하정우. 이게 뭐라고 저. 하정우 대 이정재. 하나, 둘, 셋. 저요? 하정우. 그래요? 네. 채팅창에 혼자 진지하다고. 왜 혼자 진지해요? 저희 그냥 물어본 거예요. 너 너무 진심으로 얘기했어. 네. 심쿵했네요. 알겠어요. 자, 코너 소개를 해주시죠. 자, 더더 퀴즈쇼는 덕후인 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퀴즈를 푸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영화 암살 문제를 1번부터 5번까지 단계별로 낼 겁니다. 문제를 모두 맞히면 진정한 덕후로 인정하고 선물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네, 첫 번째 도전자부터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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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들리시죠? 네. 네. 어디 계신 누구신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주에 사는 18살 용현수입니다. 용현수님? 근데 이게 좀 딜레이가 있네요? 저기 죄송한데, 안 들리세요? 잘 들려요. 잘 들리시죠? 음질이 조금 이상한데, 혹시 뭘로 지금 통화를 하고 계신가요? 핸드폰으로 오는데 그래요. 아, 네, 해외 전화 갔다고 하신 분 있고. 네, 현수 씨 대답을 바로바로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강 잡는 거예요? 아니. 왜 청취자분 군기 잡고 그래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약간 해외에 있는 느낌이어서. 바로바로 바로 얘기해 주세요. 무전기 같아요. 네. 네. 아, 채팅창에 마라도 아니냐고 물어보신 분인데. 아니죠? 네, 아니에요. 네. 어, 이제 좀 잘 들리네요. 제주도 사는 고등학생. 몇 학년이세요? 고2요. 고2. 고2. 어, 고2면 지금 딱 개학해서 한창 공부 시작할 때 아닌가요? 저기 장려원 아나운서가 대답을 바로바로 해달라고 기강 잡았잖아요. 아, 네. 아 네. 현수 씨 듣고 계신 거죠? 네. 네. 저희가 하는 질문은 다 용현수님에게 하는 겁니다. 네. 채팅창에 대답 빨리 안 해서 짜증난다고 군대 가라고 하신 분들 있거든요. 현수 씨. 네. 관상 때 신청했다가 연결이 안 돼서 이번에 다시 도전하게 된 거라고. 네. 영화 원래 좋아하세요? 네. 저 영화 많이 봤어요. 관상도 여러 번 보고 그때 도전을 네. 하신 거고 암살 몇 번 보셨어요? 암살은 거의 한 다섯 번인가? 다섯 번? 다섯 번으로 5단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 5단계는 무리일 것 같고 5단계 무리다. 어, 그럼 언, 몇 단계까지? 한 3단계만 그렇군요. 어, 그럼 백화점 상품권을 노리고 전화한 건 아니네요? 네. 뭘 노리고 하셨어요? 어, 그냥 방송 타는 거 그냥 방송을 탔으면 그러니까. 대답을 빨리빨리 해주세요. 왜 말을 안 해주는 예. 거예요? 채팅창에 뭐 남극이라도 연결했냐고 하신 분 있는데 1단계에서 떨구고 다음 사람 연결하자고 하신 분 있는데 지금 그 여론이 험악해졌습니다. 용현수 학생 여론... 시차가 어느 정도냐라는 말까지 예. 나오고 있어요. 방송의 목적인 관종 용현수님 바로 1번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씨 굉장히 지금 웃고 있는 느낌인데 어쨌든 모든 문제는 3초의 시간을 드릴 겁니다. 잘 듣고 맞춰주세요. 자, 1번 주관식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신흥무관학교 마지막 멤버이자 천진국민혁명군 감옥에 있다가 암살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경성으로 가게 되는 인물입니다. 본명은 추상욱인데요. 이 사람의 별명은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3초 드리겠습니다. 3, 2, 2 1. 잠깐만. 현수 씨, 이거 모른다고요? 아, 봤는데, 아, 까먹었지. 추상욱의 아. 별명. 3, 2, 아, 추상욱. 1. 아, 저 모르겠는데요. 자. 아니 현수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아 이거 참 아쉽네요. 음악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원래 노래가 나와야 되는데 사상 최초로 더더퀴즈쇼 1단계에서 떨어진 분이 탄생했습니다. 채팅창에 너 수능 어떻게 칠래? 아니 아까 의지가 3단계까지는 있다고 해서 좀 기대를 해봤는데 네. 1단계에서 탈락하실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텐 제작진 예심도 안 보고 뽑았냐고 하신 분들. 아, 그러니까요.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네. 자 관심을 획득했다고 하지만 군대 가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신 분들이 있고요. 안 되죠. 자 최초로 1단계에서 떨어졌습니다. 네, 다섯 번 보셨는데 자 이게 정답이 뭡니까? 정답은 속사포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는 이 속사포는 진짜 정확히 알아야 되는 포인트인데 나올 만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최초로 1단계 탈락이 나왔는데 정말 아쉽게 됐습니다. 용현수님. 당황스럽네요. 질문이라도 많이 드릴 걸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화점 상품권 타면 어디다 쓰실 거예요? 라고. 그걸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요. 하얀 마음 빠꾸님. 방송 분량은 채워야지 이 친구야. 라고 하신 분 있고. 1단계 탈락은 부금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 왜 부금 안 나간 거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당연히 1단계니까. 1단계는 넘기실 줄 알았는데. 자 어쨌든 생방송이고 현실입니다. 다음 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 뭐죠 근데? 정답 발표했습니다. 속사포였다고 네. 말씀드렸죠. 자, 다들 당황해서 지금 정신이 없으신가 봐요. 다음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디 네. 계신 누구신가요? 네. 익명박입니다. 익명박님? 네. 혹시 저희가 그때 만났던 그 익명박님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이렇게 연이어서 도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이렇게 앞사람이 빨리 떨어질 수가 있죠. 그때 그 대학원생이라고 하셨었죠? 네네네. 아, 저기 관상 때 5번 문제 그 형님 이 소리 순서대로 네. 배열하는 문제 탈락하셨죠? 네. 네. 저기 리벤지 매치로 신청하신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용현수님 떨어져서 급하게 연결된 거 아니죠? 아, 네, 급하게 연결된 건 맞는데 어쨌든 리벤지는 네. 맞습니다. 아, 미리 신청을 하셨고. 어, 아니 그때 좀 네. 많이 억울하셨나 봐요, 익명박님. 아, 그때 제가 막 준비했던 것 중에 네. 뭐 이정재 수양 웃음소리가 있었는데 네, 그 다음 네. 주에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 그때 그 성대모사 아, 하셨지 않아요? 아, 했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 암살 이정재 어? 성대모사 가능한가요? 어, 어 종아리 두 개지요. 종아리가 두 개라고 아, 저 종아리라고 들려서. 네. 자, 익명박님 어쨌든 관상 때는 많이 억울하셨을 텐데 어, 이번에는 암살 역시 이정재 씨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꼭 5번 네네. 문제까지 푸시고 백화점 상품권을 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넵. 네, 채팅창에 종아리는 원래 두 개라고. 그러니까 종아리라고 하셔서 바로 땡 처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채팅창에 익명박님 분량도 채워야 하는 사명을 띄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떡해요. 오늘 좀 분량을 좀 채워주세요. 아,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앞분이 이렇게 빨리 탈락할 줄 몰랐기 때문에. 어, 저도 몰랐어요.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자, 1번 문제부터 가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그러면 이제 이 첫 번째 참가자 거 날리고 이제 두 번째 걸로 하는 거죠. 자, 모든 문제는 3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잘 듣고 맞춰주세요. 1번 네. 주관식 문제입니다. 네. 김원봉은 암살 작전을 계획하고 속사포, 안호균, 황덕삼을 상해 있는 이 여관에서 접선하기로 합니다. 하와이 피스톨과 안호균의 만남의 장소이기도 한 이 여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미라보 호텔. 정답입니다. 자, 어,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이죠? 네, 자연스럽네요. 네네. 네네. 이번에 익명박님 몇 단계까지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이게 아, 백상 타야죠. 네. 채팅창에 장미여관이라고 하신 분들이 아니고요. 네. 미라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디오 객관식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문제를 맞춰주세요. 네. 나 혼자 가라고? 당신 우리 사업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영감? 아, 예, 예. 뭐 독립군 뭐 이런 애들하고 엮이면 골치 아프죠. 영감 여기서 뭐 하고 있어? 계속 들어야지. 아차, 우리 가야지. 어이, 삼천볼. 영감이 사라지면서 안호균을 향해 한 말. 어이, 삼천불. 이 다음에 이어질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우리 다음에 꼭 다시 만나. 2번, 우리 잊으면 안 돼. 3번, 우리 영원하자. 4번, 우리를 꼭 기억해야 해. 뭘까요? 답은 2번, 우리 잊으면 안 돼. 입니다. 정답입니다. 자, 2번 문제까지는 순조롭게 잘 오셨습니다. 3, 4, 5번 문제가 남아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네. 2부에 저희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네. 네. 자, 오마이걸의 불꽃놀이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이 시간 전국 고속도로 교통 상황 큰 지체 없이 소통 잘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잠이 엄청 쏟아질 시간입니다. 운전자 여러분들, 자, 눈 크게 뜨시고 따라해 주십시오. 창문을 열으시고 노래를 부르시고 심호흡을 하신다. 그리고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꼭 쉬었다 가십시오. 하지 마세요. 하지를 마세요. 졸음운전 하지 마세요. 깨어있는 운전자 여러분들이 있어 대한민국도 깨어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고고 고릴라. 쉽고 똑똑한 얼마예요 얼마예요 우리 회사 경리회계 얼마예요
유통 생산 건설 관리 얼마예요 ERP도 좋습니다. 북토리? 빠르다 쉽다 편하다 북토리? 원하는 인쇄를 한 방에 북토리? 인쇄는 당연히 북토리. 수량에 상관없이 쇼핑하듯 쉽게 클릭. 인쇄 원하는 대로 당신을 위한 맞춤 인쇄 북토리. 한 번 더? 인쇄는 당연히 북토리. 인쇄하면 북토리. 오지고 지고 착착 붙고 피망 한 판, 심심할 때 돌리고 치고 피망 한 판. 원고 투고 쓰리고 가즈아! 자기 전에 돌리고 치고 피망 한 판. 지금 바로 스토어에서 피망을 검색하세요. 대한민국 1등 게임 모바일 피망. 암 걱정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걱정되는 폐암, 간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검색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암보험이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밤 공기가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현재 서울 5.9도로 어제 같은 시각에 비해 3도가량 떨어졌는데요. 내일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꽃샘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우선은 내일 서울 아침 기온 3도, 한낮 기온은 서울 9도, 대전 11도, 대구와 부산은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권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도 날은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오후 한때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청 내륙과 남부 내륙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전 지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오전에는 서부 지역, 오후에는 남부 지역에 농도가 다소 높은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5.8도, 습도는 74%입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SBS 생활정보였습니다.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제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송제의 텐.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장려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더덕 퀴즈쇼. 오늘은 영화 더덕 퀴즈쇼죠? 네. 영화 암살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 1부 방송에 암살당했습니다. 정말 네. 암살당했죠. 사상 최초로 1번 문제에서 탈락하는 도전자가 나오면서 긴장을 많이 하셨나 봐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네. 그래가지고 저희 1부 분량 암살당해서 급히 익명방님 캐스팅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데 아니고 이분은 원래 대기 중이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등장하신 거죠. 네. 양재근 님이 이거 어떻게 신청하는 거예요? 첫 번째 도전자 제주소년이 저에게 용기를 줬어요. 다음 주에 저 출연 가능한가요? 제발. 제주소년 맞네요. 네. 아, 좀 떠먹여주지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저희 1단계에서 이렇게 잘 못 맞추실지 몰랐기 때문에 좀 떠먹어 들었어야 되나요? 1단계인데 그래도.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결론이 나왔고 일단 익명박님은 급히 구원투수로 등장한 건 아니고 원래 2번 타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익명박님이 어디까지 가나 보고 저희 암살에 도전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문자로 즉석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샵 1077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저희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뭐 다 준비해놨죠. 이미 그렇죠. 그 노래 나가는 동안에 또 다른 문제를 준비해놨기 때문에 걱정 말고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신청해주세요. 저희가 사람이 없지 문제가 없나요? 그럼요. 자, 익명박님 나와 계시죠? 여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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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3번 문제 가볼까요? 네. 네. 자, 객관식 문제입니다. 등장인물에 관한 설명을 잘 듣고 틀린 것을 두 개 골라주세요. 1번 넵. 약산 김원봉은 북경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2번 염석진은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이 없다. 3번 강인국의 아내 안성심의 친정은 신의주의다.
4번, 속사포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다. 5번, 황덕삼은 1900년생이다. 여기서 틀린 것 두 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3번, 4번입니다. 3번, 4번. 뭐가 틀렸나요? 3번, 4번은? 3번이 뭐였죠? 강인국의 아내 안성신의 친정은 신의주다. 만주였던가? 만주. 아, 개성입니다. 만주? 개성. 개성. 네. 그리고 속사포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다. 아, 처자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하. 결과는요? 정답입니다. 정확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안성심의 친정은 신의주가 아니라 개성 맞고요. 그리고 네. 속사포에게는 처자식이 없습니다. 네. 아, 채팅창에 분량 늘리는 저 수완보소. 네. 아, 분량 늘리는 게 아니라 원래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아, 이거는 네 당연히 프리를 좀 듣고 싶었기 때문에 절대 뭐 분량을 늘리는 게 아니죠. 이 정도면 빵빠레로라도 시간을 끌어라라고 그럼 분량 허준이라고 하신 분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을 그냥 던져봐서 진짜 네 질문을 좀 던져볼까 봐요. 가장 좋아하는 암살 캐릭터 누구십니까? 아 저요? 네. 네. 저는 하와이 피스톨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하정우 씨 어느 면이 가장 마음에 들었죠? 뭔가 되게 시크하면서도 네. 또 안에 뜨거운 그게 있어가지고 특히 그 슌스케가 세 명이 아니고 300명이라 그럴 때 그 네. 약간 분노를 눈으로 표출하는 그 연기가 진짜 맞아요, 맞아요. 오, 그건 진짜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명째 죽인 거냐고 했을 때 아니다, 네. 400명이다 이런 얘기. 아, 네. 저기 하정우 씨에게 음성 편지 한번 보내실까요? 이럴 수가. 진지하게. 정말 팬입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작품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아 좋네요 오늘 뭐가 진정성 있고 수줍기도 네. 하고 하정우 씨 여러 번 됐습니다. 언급되네요 오늘. 아 채팅창에 배텐 분량 쥐어짜기 하고 있다 아니 그냥 여쭤본 거예요 아니, 정말 궁금해서 아 익명박이 아니라 익국종이라고 이 방송을 살리고 있다고 하신 분들 너무 고맙네요 이 정도면 상품권 그냥 드려라 그럴 순 없죠 그럴 순 없죠 저희는 더럽기 때문에 네, 그럴 그렇죠. 순 없습니다 네, 시간 자 익동진의 언제나 영화처럼 무고사 분호자님이 아, 이 정도면 평론 갖고 왔냐고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거의 분석할 거예요, 암살, 오늘. 자, 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4번. 다음은 영화 OST 서술형 문제입니다. OST요? 네. 아니, 너무 좋았어요. 암살 속에 정말 다양한 클래식이 배경음악으로 깔리는데요. 클래식을 잘 듣고 어느 장면에 깔리는 음악인지 그 씬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총 네 문제이고요. 하나씩 다 맞춰야 네, 네. 딩동댕 네. 통과입니다. 자, 그러면 1번 곡 들어볼까요? 네.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드보르자크의 신세계 교향곡 2악장. 네. 제가 참 즐겨 듣는 부분입니다. 자, 갑자기요? 어느 신입니까? 중간에 틀리면 그냥 땡인가요? 네네. 하나씩 와. 다 맞추셔야 됩니다. 반지의 제왕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요건 또 모르셨을 거예요. 영화 호빗에 나온 부분 아닌가요? 물어보신 분 있고요. 감동적인 장면. 마지막에 네. 이정재가 그 빨래 이렇게 날리는데 쓰러질 때? 아, 그 이정재 암살당하는 장면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허허 벌판에서. 확실한가요? 아니요. 굉장히 그 음악이 어딘가 그 신세계 교향곡 아닙니까? 네, 제가 좀 감동적인 부분이다. 광복됐을 때. 이 정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광복됐을 때? 네. 광복됐을 때? 네. 단가요? 그게 단가요? 시퀀스는 뭐죠? 시퀀스는 광복됐을 때? 네. 김원봉이랑 김구랑 그 술잔 해가지고 맞습니다. 아, 다 얘기를 안 하셨구나. 아, 일단 등장인물이 정확했습니다. 네네. 네. 자, 1번 곡은 꾸역꾸역. 일단 성공하셨고요. 자, 2번 다음이요. 곡 들려주시죠.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악장. 이 익명박님이 어느 시퀀스인지 딱 떠오르셨나 봐요. 아, 전혀 안 돼요. 느낌이 오셨나요?
와, 잠시만요. 아니, 또 이 클래식으로 문제가 나올 줄은 전혀 예상은 못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아, 내 컬러링인데 뭔지 모르겠다고 하신 분 있고. 배성재, 입 벌려 상품권 들어간다. 자, 이게 그 좋아하시는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네, 좋아하시는 캐릭터가 그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음악만 튼 거죠? 그 배경 다른 소리들 다 빼고. 네, 네, 그렇죠. 저희는 배경 음악을 들려드렸습니다. 아, 그러면 미라보 카페, 아, 커피 호텔에서 네. 커피 시켜가지고 각설탕 넣고 막 그 시퀀스. 정답입니다. 안윤옥과 하와이 피스톨이 미라보 여관에서 처음 만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맞습니다. 부부 행세를 하던 그 장면이죠. 네, 시간을 드리니까 다 해결을 하시네요. 오, 진짜 이거 꾸역꾸역 다 네. 맞히시네요. 그리고 자, 3번 곡 들어볼까요? 아, 예. 알아도 끝까지 좀 들으세요. 네. 네. 저희 시간이 좀 필요해서요. 중간에 끊으려고 하셨는데 큰일 납니다. 자, 드보르작의 위모레스크인데요. 네. 이게 두 이거... 장면에 나오는데 한 장면만 맞춰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거 저기 염석진이 네. 자기 부하들이 있는 데서 이제 전화를 받고 이제 뒤로 돌아가는데 명우가 치고 있습니다. 명우가 연주하고 있습니다. 아. 정답입니다. 맞아요. 그 목욕하는 장면에서 네네. 흘러나온 곡이죠. 그렇습니다. 미라보 오전 10시 접선을 기다리면서 목욕하는 후배들과 장난칠 때 그리고 네. 또 하나 있는데 염석진이 법정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해방 이후죠. 네. 혼자 산책하면서 외국 상점에서 물건을 고를 때 염석진의 장면에 두 번 이 노래가 깔립니다. 자, 첫눈처럼 너에게 가야겠다님, 벨소리 연결음 아닌가요? 많은 분들의 벨소리죠. 꽃빨간 배충기님, 어느 통신사인지도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 4번입니다. 네, 드디어 배경음악 마지막 문제인데요. 4번 곡 들려주시죠. 네, 슈만의 트로이 메라이. 네. 93.1 같네요. 자, 어디 나온 음악입니까? 자, 채팅창에 아직도 4번인가요? 네, 4번입니다. 아직도 4번 이게, 문제인가요? 이게 그 빨래 휘날릴 때 이정재 암살돼서 같이 이제 휘청휘청 하는 그 장면 아닌가요? 그 장면이 굉장히 이 익명박님의 마음에 남았나 봐요. 아까도 그 네. 얘기를 하셨는데. 정확한가요? 그 빨래 네. 있는 휘날리는 그 장면 살짝 네. 힌트를 드리자면 그 순간은 아닙니다. 그 순간은 지워버리세요, 익명박님. 아, 그래요? 자, 힌트는 여기까지. 공정방송을 위해서 여기까지로 네네. 하도록 하고요. 익명박님 여기서 틀리시면 저희는 가차 없이 아주 냉정하게 네, 땡을 치겠습니다. 땡을 하겠습니다. 익명박님 4번의 4번 문제. 어느 신입니까? 원하시면 한 번 더 들려드릴 수는 있어요. 네, 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 자, 들려주시죠. 네. 3초 드리겠습니다. 3. 제목이 뭐였죠, 이게? 슈만의 트로이 메라이. 3. 역시 모르겠구만. 2. 1. 익명박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진짜 큰일 하셨어요. 해시계님 5층까지는 가셔야 합니다. 네. 아, 지금 밥술까지 떠서 반찬까지 올려줬다고 하시면 그러니까요. 토사구팽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공정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휴, 토사구팽이라니요. 네. 젖잘싸라고 하신 분 있고 익동진의 시네타운이라고 하신 분인데 청취자 문제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 어떤 장면인지
생각이 나시면 저희에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을 보내세요. 한 번만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에픽하이의 플라이 듣는 동안 어느 씬에서 이 슈만의 트로이 메라이가 나왔는지 보내주세요. 배성재 10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예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더덕 퀴즈쇼. 오늘은 영화 퀴즈, 암살 퀴즈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1부에 연결됐던 고등학생이 너무 일찍 탈락하는 바람에 저희가 익명방님을 조금 심폐소생해드리면서 끌고 왔는데, 자, 다음 도전자가 이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뭐였나요? 아까 4번에 4번. 네. 배경음악이 깔렸었죠. 정답은 그 다나카 소이를 집으로 초대한 날에 카와구치가 아침에 전축으로 튼 곡입니다. 그렇습니다. 슈만의 트로이 메라이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분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는 누구시죠? 저는 북경에 사는 역사 교사 이영주입니다. 북경에 사신다고요? 북경. 북경이요, 인천. 아, 북경. 네. 자, 정신 차리시고요. 네. 아, 북경에. 해외에서 연결해 주시면 감사하긴 한데. 깜짝 놀랐어요. 베텐이 이 정도인 줄 깜짝 놀랐네요. 네. 아, 이 정도긴 하죠. 그렇죠. 베이징에서도 많은 분들이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베이징에서도 듣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역사 선생님이시면 이 영화를 얼마나 보셨나요? 30번 본 것 같습니다. 30번 보셨어요? 근데 네. 미리 신청 안 하셨어요? 제가 운동 마치고 라디오 들으면서 가다가 네. 너무 막 나 다 아는데 하면서 이제 문자를 급하게 이렇게 보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얼떨결에 갑자기 방송을 타게 됐습니다. 아니 30번이면 고수가 여기 계셨네요. 네. 자, 그러면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1번 문제, 객관식 문제입니다. 경성에는 한국 독립군을 도와주는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경성에 도착한 3인방은 이 카페에서 김혜숙 씨가 연기한 마담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카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카페 모카, 2번 아네모네, 3번 아나마나, 4번 하나마나. 정답은 2번 아네모네. 정답입니다. 이영주님 출발 좋아요. 영주 씨는 자신감이 있어요. 네. 정답을 말하는 목소리에서. 그렇습니다. 시원시원한데. 네.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오디오 객관식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문제를 맞춰주세요. 단장 동지, 늦어서 만나 뽑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 중에 대장은 누구래? 안호균이다. 제가 왜 대장이죠? 그 이유는 자네가 찾아야지. 다들 여자가 대장이라 이상한가? 네. 그럼 하나만 묻지. 안동진은 왜 사형수가 됐어? 그럼 뭐 대장 호셔야지. 안호균에게 왜 사형수가 됐는지 묻자 안호균이 한 말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번 상관의 돈을 훔쳤습니다. 2번 상관을 놀렸습니다. 3번 상관을 찔렀습니다. 4번 상관을 쐈습니다. 4번 상관을 쐈습니다. 정답입니다. 와,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요. 운동 마치고 오신 목소리 치고는 정확히 알고 계신데요. 다. 그러니까요. 자, 채팅창에 곧 존박의 뮤지컬이 시작됩니다. 네. 큰일 났네. 스겜으로 가볼까요? 스겜 갈게요. 네. 3번 인물과 그의 대사를 마치는 연상 퀴즈입니다. 인물들이 죽기 전에 한 마지막 대사를 하나씩 들려드릴 건데요. 잘 듣고 극중 누구의 말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총 5명이고요. 중간에 틀리면 탈락입니다. 자, 1번 제가 읽는 건가요? 네. 1번 내가 왜 자네 앞에서 눈을 감나? 누구일까요? 자네 앞에서 눈을 감나. 내가 왜 자네 앞에서 눈을 감나. 좀 약간 그 앞부분에 나왔었는데요. 네. 내가 그 강인국의
아내. 이름은 혹시 모르시나요? 이름은 모르겠어요. 네, 저도 몰라요. 네, 안성심이었고요. 2번 내려가 1층에서 봐. 누구일까요? 1층에서 봐. 속사포.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3번 꼭 성공하세요. 조심하시고. 이게 마지막 연락 같네요. 아내분의 마담. 4번 한마디만 하면 죽는다. 미안. 카마구치. 5번 언니가 해결할게. 미츠코. 정답입니다. 뭐 시간 제한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자, 이영주님. 네.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너무 죄송한데요. 네. 네. 시간이 너무 모자라서 전에도 한번 이런 적이 있는데 4번 문제부터는 다음 주에 이 문제 그대로 이 문제 그대로 갈게요. 네, 내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해요. 예, 네. 딱 두 문제만 푸시면 되니까 일주일 동안 공부하셔가지고 네. 다음 주에 도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칠수 씨, 트럭 20년 만에 이거다 하는 차를 만났습니다. 새벽에 바쁘게 일 나가는데 원격으로 시동도 걸어놓고 앞차 급정거에 아찔했는데 충돌 방지 장치로 사고도 면했다니까요. 요즘 액시던트 프로 칭찬을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프로에겐 프로를 액시던트 프로. 운정신 도시에 프루지오가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GTX 추진에 따라 커지는 대한민국 파주의 미래 가치와 브랜드 아파트의 프리미엄까지 바로 그 프루지오 운정신 도시 파크 프루지오입니다. 3월 오픈 예정 1811-8333 프루지오 대우건설. 빠바 파바통신 화이트데이 소식.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날, 선물 고르기 가장 어려운 날, 그럼 파리바게뜨로 브라운과 코니의 하트 시그널 케이크, 프리미엄 포에버 기프트, 파리안가점 샘플러까지 마음 전달 성공. 화이트데이는 파리바게뜨. 어젠 2588 대리운전 앱으로 편하게 집에 왔어요. 앱에서 전화했는데 상담원이 내 위치를 알고 있다면서 도착지만 알려달래요. 대박! 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마일리지 기능까지 2588 앱 설치 괜찮은데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배성재 텐 오늘 더덕 퀴즈쇼 시간 분량 조절이 좀 애매했기 때문에 아쉽게도 아주 밝은 에너지를 보여준 우리 이영주님은 다음 주에 또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더 열심히 공부해 오셔서 마지막 문제까지 꼭 맞추셨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아까 슈만 음악이 깔릴 때 어떤 배경이었는지 즉석으로 청취자 퀴즈를 드렸었는데요. 자, 어떤 분께 선물 드릴까요? 자, 양재근 씨, 7798님, 1019님, 5071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상큼한 목소리 다음 주에도 들어요. 좋았어요. 역시 역사쌤 누나라고 하신 분 있는데 왠지 이분 다음 주에 타가지 않을까. 타가실 것 같아요. 왜냐면 다음 주에 못 타가면 저희가 너무 더러워집니다. 자신감이 넘치셨기 때문에 저희도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잠시 후에 존박의 뮤직하이가 이어지는데요. 이번 한 주간 스페셜 DJ가 옵니다. 다비치의 강민경 씨가 오시니까 107.7 채널 고정하시고 함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107.7만 번 샵을 붙이고 싶어요. 아니, 뭐 107.7 메가헤르츠 고정하시고. 네. 자, 끝인사는 장예원 아나운서에게 토스하고 물러갑니다. 네, 끝곡으로 버즈의 겁쟁이 보내드릴게요. 소등하겠습니다. 야한 꿈 꾸세요.
여러분 보이시나요?